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들 문제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람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글을 써봅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는 중입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을 전혀 사귀지 못하더니 복학한 후에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마음도 착하고 성정도 따뜻합니다. 다만 무척 내성적이고 여린 성격 탓에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어렵게 맺은 관계마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 노력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 스스로도 마음을 많이 닫는 것 같이 보여요. 예전에 알던 친구와도 연락을 단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을 합니다. 그게 제일 속상해요. 목사님,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께 저희 아들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와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아이가 점점 깊은 외로움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 걱정된 마음이 앞섭니다.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드려도 되는 건지 조심스럽지만, 자식 일이다 보니 너무 절실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려봅니다. 목사님께서도 무척이나 내성적이셨지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셨음을 압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운동하는 걸참 좋아했어요. 제가 탁구 많이 쳤고 야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동네 야구죠. 동네 야구인데 아버지가 학교 수이시니까 학교 운동장을 방과 후에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수 있어서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야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타자 쪽에 재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을 잘 때렸어요. 특히 이제 장타를 잘 때렸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하는 타자를 보면 장타자가 있고 교타자가 있어요. 홈런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안타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타자와 교타자의 차이를 보면요. 배트를 잡는 식이 달라요. 장타자는 대개 배트의 끝을 잡아요. 조금이라도 배트의 길이가 길어야 멀리 나가거든요. 그런데 교타자들은요, 장타를 욕심내지 않아요. 어쩌다 잘 맞아서 홈런을 치기도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홈런이 아니라 그냥 안타예요. 단타예요. 짧게 잡아요. 그 야구 배트에 뭐 조금 길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가 큰 차이가 안날것 같지만 배트를 짧게 잡으면 배팅이 정확해져요. 배팅이 정확해지는 대신에 멀리는 잘안 나가요. 그래서 장타자와 교타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아들 얘기에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사귀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홈런을 잘못 치고 안타도 잘못 치는 이유는 배트 길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고 이렇게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려고 하니까 스윙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고 실패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배트를 짧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스윙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짧게 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강하게가 아니라 약하게 힘을 빼고. 무슨 상담하다가 야구도 모르는 사람이 야구 강의를 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드님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전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사람을 사귄다. 아니,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았고요. 열등심 많고 내성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은요, 배트를 짧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렸어요. 내가 다가가서, 사람을 사귀는 일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요. 제가 배트를 짧게 잡고, 내가 할수 있는, 매력을 잘 키워서 몇 사람이라도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 전략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맡기면, 저는 무슨 회장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했어요. 그냥 무슨 부장에서 그 맡은 일, 조그만 일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이랄까, 무슨 일, 작은 일에도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고,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여기 이제 어머니가 주신 사연을 보니까 아들이 착하고 따뜻한 성정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잘 키워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에 몰두하고 성실할 때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런 쪽에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유 좋은 의미에서 유유상종하게 되죠. 그런 이제 사귐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들을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트를 제가 짧게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귄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귀는 것보다 사람을,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건 쉬워요. 배트를 짧게 잡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도움에서부터 시작하면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귐이 서툰 사람들은 사람부터 접근하지 않고 저라면 동물부터 접근하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동물이 참 쉬웠어요. 동물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내가 손 내밀고 친해지면 와서 매달리고, 안기고, 품에 안겨서 자고. 그러니까 동물과의 사이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하는 일. 이제 교회에서 무슨 농촌 봉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작은 봉사, 이제 겨울에 뭐 고아원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일을 저는 그게 좋아서 잘했어요. 가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좋으니까 들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굉장히 좋은 매력이 되어서 나를 사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귀고 싶어 하겠다는 쪽을 키우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가가면 도망가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매력을 키우면 다가오게 해요. 다가올 때 내가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다가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동물부터 시작하고 봉사하는 일, 뭐 연탄 봉사를 간다든지 농어촌 봉사를 간다든지 우리 그 노숙자들에게 점심 대접하는 뭐 바퍼 봉사를 간다든지 뭐할 수만 있다면 장애인들 목욕시키는 사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해요. 또뭐 유기견들 돌보는 사람들 가서 그런 사람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그 똥도 치워주고 사료도 이렇게 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런 인간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아드님이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다가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일에 다가가고 저는 동물에게 다가가고 작은 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다가가면 반가워하고 매달리는 그런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관계들을 하다가 인간적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좋은 아내도 만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러서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 내가 할수 있는 일부터 해서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점점 외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까지도 관계가 멀어져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담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배트를 길게 잡고 무리하게 스윙하지 않고 배트를 짧게 잡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작은 삶의 매력들을 아름다움을 키워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다가오게 사귀고 싶어하게 그런 매력을 키워나가서 그런 사람 되어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이 이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